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놀 거야? 몰라, 잠이나 자든가. 현우 유치원 내어주고 미용실 가라. 내가 예약해 놓을게. 귀찮아. 왜? 곧 좋은 일도 생길 건데. 이발한 지 얼마 안돼 파르라니 목덜미 드러나는 거안 예쁘단 말이야. 미리미리. 알았어. 말잘 들어. 예뻐. 아이, 왜 취급은. 엄마, 나는. 아이, 저 질투쟁이 좀. 현우도 해줘? 일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현우 안녕하세요. 인사해야지. 우리 남편이 쉬는 날이라. 정준영 앵커님이시죠? 아, 예. 안녕하세요.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이구나. 퇴근할 때 전화해. 시간 맞으면 데리러 올게. 현우 유치원 가서 재밌게 놀고. 엄마랑 화이팅! 화이팅! 현우, 아빠 문 닫는다. 손 조심. 학생? 한 학기 남았어요. 동안이네. 한두 살 차이여도 졸업반은 학기가 나잖아. 늦게 시작해서 27이요. 센스 있는 타입이구나. 좋은 소리 챙겨주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더라. 두 분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. 우리 남편이랑? 좋게 봐줘 고마워요.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? 왜 웃으세요? 그냥 좀 새삼스러워서. 왜요? 아직 어려운 말해줘도 잘 모를 텐데. 좀 축의부 하시면 안 될까? 흉아 새끼인가. 첫날 만날 물이나 먹이고.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을게. 진짜, 진짜 이번이 마지막. 그러니까 미대 나온 놈들. 배약물 먹은 놈들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해야 하는겨. 우리같이 지름밥 먹은 놈들이 뭘 알아. 여기 다 끝내놓고 돼지고기 썰어놓은 김치찌개 막걸리 해가지고 점심 먹자. 나 새벽까지 났더니 배고파. 환장이요. 아, 재벌집에 시집을 가고도 어떻게 어때 입맛을 못 봐봤냐? 한 번만 진짜 이러면 도와줘. 근데 참말로 부잣집 사모님이 돼갖고도 왜 여족지 고생이오? 올챙이 깨구락지 됐으면 월식을 나도 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아야지. 그래야 어디 한번 보자.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랄인가? 응? 아니 근데 이게 뭐요? 윤 실장은? 윤 실장 오늘도 출근 안 한 거야? 아니요, 인쇄소로 바로. 샐러드. 네? 샐러드 사노랬잖아. 아, 그거 도슨트 쌤이 올 때 됐거든요. 도슨트한테 그런 걸 시키면 어떡하니, 교양 없이?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바빠 보이니까 도와주고 싶다 그러셔서. 그러셔서. 그것도 제대로 못 배운 것들이 문화예술 종사자라고.
전공자야? 얘 뭐야? 언니 이거 되게 복잡. 우리 도슨트께서 정준혁 팬인가 보네? 아닌데요.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럴까? 솔직하면 어때서. 우리 직원이 매너 없이 굴었다던데 앞으로는 이런 거 해주지 말고. 사과부터 하시죠. 남의 물고 손댄 거. 뭐? 남의 물건 주인 허락 없이 뒤지면 안 되는 거. 상식 아닌가? 이러면 내가 좀 오해하는데 도대체 내가 되게 열등감 중에 어떤 스위치를 건드렸길래 이렇게 발끈할까? 헛소리 집어치우고 사과하라고요. 미안합니다. 한국말 몰라요? 미쳤구나 너. 어디다 대고 감히. 감히? 당신이 뭔데? 야! 웬 소란이야? 우리 대표가 무례하게 굴어서 불쾌했죠? 네. 나한테라도 사과 받으면 마음이 조금 풀릴까? 실장님이 왜요? 필요해서요. 나 김일서 씨 필요해요. 김일서 씨 마음 풀리도록 사과하고 랩부탁 들어달라고 사정하려고 왔는데. 다행이다.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한참 생각했거든요. 걱정도 했고. 2차 전화일까봐? 나 그런 사람 아닌데. 잘 보이고 싶었어요. 그렇잖아요. 마리조와 도슨트지 전시회사를 맡은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. 호칭 인플레. 그냥 안내도움이라고 하면 될걸. 불편했구나. 네. 그런 거 싫어해요. 허울만 좋은 거. 마음은 없으면서 이름만 그럴싸하게 부르고 교양 있는 사람인 척 과시하는 거잖아요. 절대 아니라고 못하겠네. 자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제불능이 더 많던데. 뭐야? 살벌한 캐릭터였어?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. 도슨트 이름값 할 테니 무시하지 마라. 네.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레포트도 쓰고? 네. 축하해요, 김희서 씨. 작전 성공이야. 아, 다른 건 다 똑같고요. 특별전시 해설자 사진하고 프로필 부분만요. 네네. 그럼 수정된 파일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. 네. 이솔쌤, 웬일이에요?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.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. 말씀 좀 여쭐게요. 네. 윤재희 씨 병실이... 신나시나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시죠? 엄마 많이 아파? 아니, 이제 하나도 안 아파. 근데 왜 계속 주사 맞아? 우리 현우 생각 안 나? 현우도 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이런 거 똑같은 거
엄마처럼 여기 손등에 꽂고 있고 그랬는데. 아, 생각났어. 엄마도 배탈 난 거야? 뭐 먹었어? 엄마 배탈 난 거 맞지? 엄청나게 큰 거 하나 먹었거든. 그래서 새밤 잘 동안 엄마 옆에 있어야 된대. 어, 새밤 시계나? 엄마 없는 동안 아빠랑 잘 있을 수 있지? 엄마는? 선우야, 초코우유 지금 먹을까? 정말? 요 밑에 편의점 있거든.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자. 사다. 어디? 초코우유? 초코우유 사러 갈까? 가자, 가자, 가자. 떡게. 김희철 씨 괜찮아요? 우리 남편 때문에 어딘가 좀 불편해 보여서. 네? 우리 그이가 유난히 여자 팬들이 많아요. 대학 때부터 인기가 좋았거든요. 그 중에 하나씩은 안방 자주 욕심으로 미워하기도 하고. 안심하세요.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. 정준영 앵커님한테 관심 있어요. 근데 윤재일 실장님한테 더 관심이 있고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잘 보이고 싶었다고. 남편분에 대한 관심은 순전히 그런 거예요. 윤재일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. 김희철 씨, 이제 이거 다 된 것 같은. 어디 있나 한참 찾았네. 무슨 생각 이렇게 해요? 여기 살던 사람들 말이에요. 어땠을까요? 실장님은요? 실장님은 이 작품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가슴이 시려요.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요. 마치 하얗게 반짝이는 저 흙길이 버석버석하게 눈물도 스치려고 말라버린 것 같아서. 근데 함부로 슬픔을 말하지 말라고도 하고, 여기 사람이 있다고,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. 김희철 씨는요?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. 저는 이 사람들 쫓겨난 거잖아요.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.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것도 모를 일이지만. 잘 살고 있을 거예요. 이 넓은 도시 어딘가에 자기 불빛 하나씩은 붙잡고 살고 있겠죠. 그럴 거라고 좋게 생각해요, 우리. 누굴 위해서요?